저 시니어 맨발 건강 클럽이라면서 제가 연세가 어떻게 들으시냐 그랬더니 80 넘은 분이 몇 안 된다고 그래요. 80 넘으셨고 83세는 애기예요. 애기. 우리 87세 오래 계시잖아요. 여기 잠깐 한 분 나오세요. 90 이상은 안 오셨어? 90 이상 되시는 분 혹시 오셨는데. 90 이상 오늘 안 나오셨어요? 오늘 안 오셨습니다. 오늘 안 나오셨고 우리 제일 오늘 어르신인데 뭐 얼마나 건강하세요. 87세신데 우리 바이든이 몇 살이에요? 80세. 80 뭐 한두 살 가지고 막 완전히 자꾸 치매 걸린 것처럼 이렇게 10월 한식 땅을 안 굽고 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맞아 맞아. 87세 어르신도 이렇게 건강하잖아요. 야. 미국 대통령으로 나가셔도 돼. 야. 한 말씀 좀. 아직까지 약 먹는 거 아무것도 없어. 아. 보시다시피 아플 데가 아무데도 없어. 맨발 하신 지로 얼마 되셨어요? 13개월 했습니다. 13개월, 아유. 1년 이상 되셨으니까 이제 완전히 맨발인이 되신 거예요. 저는 어떤 뭐 문제가 있으셨는지 그런 거 한번. 어지럽증이 약간 있었어요. 근데 맨발 걷기 3이라니까 없어져요. 와. 자, 잠깐만요. 맨발 어지럽증 있으셨는데. 네. 3일간 맨발 하니까 없어져요. 어지럽증. 와.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난 겨울에 하루도 안 빠지겠어요. 지금 아프지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. 얼굴이 이렇게 밝으시잖아요. 얼굴이 이렇게 건강해요. 예예예. 예, 예. 그러니까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. 우리 맨발 하시면은 전부 다 80 가까이 돼요. 오늘 사모님도 나오셨나요? 네. 어디 잠깐 나와보세요. 잠깐만. 이 딸이 데리고 왔어요. 아, 딸인데 나오세요. 딸인데 나오세요. 네. 우리 그러면 딸인데 나가보세요. 사모님도 맨발 하세요? 예. 네. 얼마나 하셨어요? 저도 작년에 따라서 해가지고 출퇴는 안 했어요. 저는. 아, 출퇴는 안 하시고? 네. 올해 한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? 46년생이에요. 46년생이면은 79세. 네. 근데도 얼굴이 막 맑으시네. 얼굴이 네. 맑으시고 건강하세요. 지금 혈압약 먹고 있어요. 맨발 하루 얼마나 하시는데? 한 50분이나 1시간. 그거 좀 더 하셔야 돼. 조금 더 하시고. 아침에 꼭 운동을 해요. 그냥 걷는 운동을. 걷는 운동이라는 게 뭐 신발 신고? 신발 신고. 아이고 왜 신발 신어요? 3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해요. 맨발로 하셔야지. 근데요. 거기는 맨발 걸기가 안 돼 있어갖고 이제 날 세면은 가서 한 40분, 50분 해가지고. 자, 하여튼 저기 맨발로 하루에 두 번, 세 번씩 걸으시고 그리고 저기 혈압약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끊으시는 게 좋아요. 저기 줄이고 끊으시고 하셔야 다른 당뇨나 당뇨 같은 건 없으세요? 네. 당뇨 없으시고 그 신장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 이제 맨발 열심히 하시면은 바깥 분 따라서 하시면은 약 하나도 안 드시고 제가 저희 집이 가족력이 있어요. 그래서 혈압약을 전부터 먹었어요. 자, 이 가족력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이거는 가족이 같은 생활 여건에서 살기 때문에 비슷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아무리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근데 무슨 암으로 돌아가시고 뭐 하셨더라도 내가 맨발로 걸으시면 내가 맨발로 걸으면 그런 질병이 안 걸려요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예. 우리 따님도 잠깐 와보세요. 따님도. 따님도 와보세요. 예. 따님도 같이 맨발하세요? 저는 자주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. 일주일에 한 번? 그러면 안 되세요. 안 되세요. 그러니까 일주일에 저 매일 맨발하셔야 돼.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맨발하세요. 직장 생활하니까. 아, 직장 생활하니까. 그래도 어찌됐든 뭐 하여튼 이 지난주 우리 며칠 전에 인천시 교육청하고 MOU 체결했는데요. 그 교육감님이 지난 1년간 맨발을 하셨어요. 매일 밤마다 소래습지에 가서 1시간 반을 맨발하면서 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. 나 딴 사람이 됐다. 딴 사람이 됐다. 예, 딴 사람이 됐다 그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딱 이 귀에 들어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
맨발 걷기 최대의 적은 핑계다, 핑계. 이 핑계 대고 안 하고, 저 핑계 대고 안 하고, 뭐 추워서 안 하고, 뭐 해서 안, 비 와서 안 하고, 뭐 이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계속 우리 맨발로 걸으면 되는 겁니다.